지방선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자정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각 당은 꼭 이겨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서울 순으로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펼칩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석 가운데 최대 14석 차지를 목표로 승기 굳히기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찌그두둔 당 버리시고 한번 결심해 주십시오. 한국당은 광역단체장 6석은 당선 가능하다고 보고 막판 판세 점검을 합니다. 저녁엔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며 부동층을 집중 공략합니다. 저희들이 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배를 깎는 자성과 반성으로. 바른미래당도 수도권과 호남 유세에 주력하며 정부 여당의 경제 문우, 부패한 한국당을 동시에 심판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제1야당을 교체하는 한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한표. 선거 기간 내내 호남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평화당은 오늘도 호남 지역 유세에 집중합니다. 싹쓸이를 하면은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지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정의당은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의석 확보가 목표입니다.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리고 정의당을 제1야당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에 따라 수도권과 경남에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